4년 주부 남주입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있는 걸 보고 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애들하고 안 다니는데 오늘 애들하고 엄마. 장을 봐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엄마. 부딪히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저 녀석 진짜 혼나야 돼.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발레트 주신 분이 밖에 기다리고 얼른 가서 장 볼게요. 같이 갑시다. 발리 티켓을 주시고요. 집에 갈 때 이 티켓 꼭 드려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딸기 사야죠. 저녁 타임에 오니까 딸기가 또 세일을 하고 있네요. 제가 신 딸기를 못 먹는데 이 장이 딸기만 신맛이 하나도 없고 달기만 달아요. 근데 또 할인까지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여기 넣어주세요. 여기 애기 카트가 있어서 애기들하고 장 볼 때 좋아요. 부딪히면 안 돼. 이 찰도마토가 너무 먹고 싶어서 하나 먹어야겠다. 이게 한 봉다리 6,000원이고요. 소금이 왜 이렇게 비싸지? 아, 여기 있다. 여기 보니까 저기 유기농 코너라서 비싼 거였고 여기는 일반. 저는 무슨 차이 있겠나 싶어서 안 먹어요. 무 하나 살까? 제일 예쁘게 생긴 게 뭐야?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오, 형 있다. 카레 한번 먹을까? 어, 카레도 하고. 아니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할인하는 것만 사고 있네. 이런 스타일 아닌데. 오랜만에 나또밥 하나 먹을까요? 하나. 아니 세일한다. 이거 살까? 할인하는 것만 사고 있네. 장조림 해주실 수 있나요? 사도 될까요? 저희 남편이 메추리알 장조림을 진짜 잘해요. 손이 너무 정교해서 메추리알을 진짜 잘 까거든요. 이거 꽃등심살 예, 좀 주세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6 조각. 네. 오빠랑 나는 안 먹어도 돼. 건강을 위해서. 아, 이게 200g이야. 예, 국거리로 썰어주세요. 예. 저는 국거리로 이렇게 항상 200g만 사고 있어요. 삼겹살 이만큼 주세요. 네네네. 앞다리살은 다 200g만 좀 카레용으로 썰어주실 수 있어요? 제 김치 항상 사먹는데 저 항상 여기 SSG의 조선호텔 김치 코너를 자주 이용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겉절이랑 파김치인데요. 오늘은 제가 파김치만 사갈 생각이에요. 파김치 제일 최근에 나온 걸로 하나 해주세요. 파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여기. 네,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우리 피자 한 판 사갈까? 이거 맛있겠다. 있어? 아, 그래? 집에 뭐가 있는지 확실히 몰라. 버터도 하나 사가야겠다.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막 뭘 사야겠다 하고 메모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요. 그리고 잊었다. 깜빡하고 안 샀다. 이럴 때는 얼른 쿠팡 주문하면 돼요. 제가 요즘 열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열라면 한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 먹을게요. 사면 안 돼요? 스타가 먹을 거 하나 사야 돼, 이거. 요구르트 사러 가자. 저희 가족이 먹는 요구르트입니다. 런. 뭐해? 유통기한 다녀요. 유통기한? 유통기한 봐봐, 그럼 뭔데? 2월 5일. 어머머머. 아주 살림 잘 알겠어. 자, 이제 너희들 사고 싶은 거 하나씩 샀어? 라이노는 요거 샀고, 치타는 이거 하나 살까요? 네. 자, 각자 하나씩 좋아하는 거 샀어요. 그쵸? 자, 이제 계산합시다. 여기 장바구니에. 이게 10만 원씩 끊을 거거든요. 가격 좀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해. 이렇게 장보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갈게요. 티켓을 준비해 주세요. 장보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한 40분 정도 장을 봤어요. 이제 얼른 집에 가서 정리해야겠죠? 오늘도 어김없이 네, 20만원 정도 장을 봤고요. 저랑 오늘 장보기 재밌으셨나요?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저의 일상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